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이네. 오산나 불러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오자 아사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은금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음에도 일이 잘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주님,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행했을 때 일이 잘 해결됨이 오히려 저주인 줄 알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아사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그의 삶이 점차 악으로 채워지게 됨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의 습관이 있게 하소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를 미루다 악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사는 병이 들어 위독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작했던 왕으로서의 그의 삶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생의 결승점인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만 하게 하소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마스가 조건 없이 인질을 석방하게 하시고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소서. 강진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전히 정치 관계를 따지는 탈레반 정부가 무너지게 하시고 구호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공개 처형을 확대하는 공산당의 공포 정치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속히 해방시키소서. 공산당 고위 간부 중에 회심자가 나오게 하시며 대화가 가능한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각 영역에 세워지고 정직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생활 물가가 폭등한 상황을 맞아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들을 돕기 위한 국가 정책이 속히 마련되게 하시고 어려워진 이웃을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가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늘 오름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허락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회개와 경건의 모습이 살아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는 남유럽의 작은 내륙 국가로 BC 5세기 초부터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발전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는 수도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바꿨으며 이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마케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방문한 첫 성입니다. 빌립보에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국명 때문에 그리스와의 오랜 국명 전쟁은 지난 2018년 마케도니아의 국호를 북마케도니아로 바꾸면서 끝이 났습니다. 북마케도니아 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북마케도니아의 사도행전의 빌립보 교회와 같은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이슬람과 한국 이단의 적극적인 포교의 기세가 꺾이게 하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전쟁에 쓰러진 아이들의 눈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마스의 기습 공격 과정에서 아기를 포함한 여러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죽거나 인질로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보복으로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450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대대적인 가자지구 진입으로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의 과도한 보복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재난 예방과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 방지 등을 위해 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주여, 가자지구의 어린이와 민간인들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멈춰지게 하소서. 하마스가 조건 없이 인질을 풀어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민족,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벽으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